순신형이 없으니까 나라가 발리는구나. 84. 요거 땅 하나 먹으면 점수 팍 올라가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어디가 새로운 군주? 수탄, 북하라. 제주도에서 지금 병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갤리를 더 뽑아야겠네. 아, 지금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야? 병력이?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25분에 30. 합병 될 때 들어온, 아, 갤리기 한 척 더 있고. 아, 여기도 뭐 있네. 바크도 있고.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23개만 더? 소형선 하나 빼서 없애버려. 갤리는 놔두고. 아, 7%. 저게 아마 합병되면서 들어온 배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병력이 2만, 4만, 4만인데, 이거 합치면 3만이라 이기거든요? 드라마만 안 오면? 7%. 베이징 먹었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갑니다. 다툼 끝 10%. 다툼 끝 10%. 아, 베이징 먹어야 되는데. 수도랍 좀 비싸. 아, 좀 따보자. 따보자. 어차피 해안가를 좀 점령을 해가면서 우리 속국은 명령을 공격적으로 장군 하나 해주고요. 왕만 죽이면 되는데. 20살. 전쟁 길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란군이 나와요. 그걸 좀 노려보는 수. 근데 얘 뭐가 이렇게 찍었길래. 이거 뭐지? 국방 5에 관용 3이 왜 들어있는 거지? 성리학 때문에 관용이 있나? 반란이 마이너스 10이야 지역 반란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본 찍었나? 인본 찍었네. 아씨, 너무 정상적으로 하는데 게임을 얘들이. 아니 지역 발란도가 마이너스 10인 게 아씨. 성리 억제 때문에 1 되어 있고 관용 3, 천명 5에 국방 5. 국방 5가 뭐지? 국방 5가 있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있나? 국방에 올릴 수 있는. 모디파이어 볼 수가 없으니까 1000명 터져도 플러스 5 정도? 아, 1000명 터지면 이게 1000명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5 깎이고 플러스 5 정도 되겠네요. 플러스 5. 1000명 터지면 플러스 5. 5%인데 5% 확률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5% 확률로 한 10매신 넘어야 지역별로 10매신 나와야 반란이 터지는데. 네, 이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으로 상쇄되고 1000명 잃어버리니까. 맞아요, 5 올라갔는데 자치도만 올려도 막힐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많이 인본을 찍었지? 쓸데없이. 야, 무서운데? 너무 게임을 잘했는데 얘들이. 17, 12%. 이제 요거 베이징까지만 딱 먹어주면 딱 좋은데. 살짝 가자. 아, 이거 봉쇄까지 딱 했으면 점수가 딱 나올 텐데요. 그쵸? 7K. 은근 7K가 짜증납니다. 천천히.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요. 따밍으로부터 차대 무역 분쟁. 강력형 기존 모디파이어 완료. 슬라브 타이틀 안정도 1짜리지? 좋아 좋아 좋아. 불충한 계층 이따 사라졌고요. 요거 잠깐 인력 받아도 되는데 귀족으로.
봤자 제 언발에 오줌 누긴데 그래도 봤지 뭐 14%. 아니 수돈을 먹었는데 점수가 너무 짜다. 수돈을 먹었는데 0.2. 애초 애치즌 이쪽이 4점이라 좀 많이 깎여있다. 거기만 아니면 1분만 아니면 좀 점수 좀 버는 건데. 여기 연대통합 눈물 섞인 노래 점피 깎을게. 아 인력? 점피 15% 16% 21% 공성 금방 하네. 공성 장군이 있나보다. 8K 아 다이빙 낮음 떴어요. 끝 화이트 피스 꺼지시오. 꺼지시고 그러면은 35,000? 15,000 정도 있다는 건데 얘 21K 못 붙죠. 여기서 드랍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먹으면 되고요. 신화자 다이 안 돼. 인플레이션이라도 하나? 인플레이션 성교 능력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자 다시 일본에다가는 구축 안되고 명나라 구축하고 있고 티벳 차가타이 안놓고 있고 북하라 공개개선 아유타야도 한번 관계 산업할까? 아유타야도 쓸만하겠다. 아유타야 동맹이. 아유타가 저 밑에 쪽이 좀 세거든요. 일본 휴전 언제 끝나나요? 요거 끝나고 좀 쉬고 일본 때리면 되겠네. 한 4년 동안 휴전이 있으니까. 14% 20점. 또 이렇게 되면 또 전쟁을 더 하고 싶은 게 왜 항상 사람이 마음이 왜 그럴까? 좀 더 따서 100점을 아예 따서 먹고 싶은 생각이 항상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이 민나라가 여기 밑에 먹었어요. 민나라랑 월나라가 닝이랑 같이 해서 먹은 게 얘가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아. 월나라가 들어오자고 했었는데 얘들이 안 들어온 것 같아. 21살 위신이 21인데 이러면 또 처음에 이룰 수도 있거든요. 정통성 같이 떨궈지면. 근데 잘 예 네, 근데 아직 안 잃어버렸어. 난징까지 먹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 아씨 어디보자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100점 넘어가지. 먹는 건 좋지 않고 사실 100점 넘어가는 건 하나 해방해서 먹여주는 편이 좋아요. 다 먹으면 124점이니까 한 24점짜리 정도 하나 해방해서 한쪽은 먹여주면서 한쪽은 내가 먹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 점수가 안 될 것 같고 베이징 먹고 다툭 먹고 바우딩 먹고 이 정도만 주로 따지면 여기까지 얘 바우딩 헤이 여기 다 우디 주니까 다툼도 주고 다민까지 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먹어주면 참 좋은데 깔끔한데 주 하나씩 먹는 판도로 가면 인력은 이제 차요. 예 조금 있으면 찹니다. 인력은 이제 우리 병력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인력은 차는 편이에요. 병력만 안 갈리면. 근데 보급한 게 있잖아. 이씨 일로 붙지 마. 붙지 말라고 이씨. 알아서 공성하라고. 세금 징수 27% 주단위를 먹으면은 딱히 이득은 없는데 그 주 있는 수입이 다 통째로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죠. 명이 티벳 뺐네. 아 24점 국회는 아직 여기 있고 배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 갤리가 5개로 세팅되어 있는 건 뭐지?
보충이 된다는 뜻인가? 아, 이거 자동 보충인가 본데? 내가 인물 해놨더니 자동 보충해서 여기를 털어막나 보다. 자동 보충도 되네. 1불어 1000명. 보급 한 개 보통 27, 19. 좀 많이, 너무 많이 늘리는 편이 없잖아, 있네. 좀 많이 늘렸네, 우리가. 21%, 26%. 이거 우리가 좀 밀릴 것 같으면 협상하자. 지금은 더 이상 뺏길 점수가 없어. 여기 다 뺏겼고, 의쓰기는. 네, 천천히. 드랍 하는 게 보이니까. 레콜. 참파도 고맙더라고요. 참파도 관계 개선. 헬센이도 고맙더라고, 관계 개선. 외교가 많으니까. 보급 한 개 1%에 35%, 7%. 우리 땅에 오면 소모율이 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병력이 들어오는데 소모가 좀 컸던 게 디시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번에 우리가 맨 처음 받았던 거, 그게 저 작동이 이제 보이진 않는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긴 받았거든. 만주 여기 어딜 먹어서 그 임무를 깼는데 그것 때문에 좀 소모율이 있지 않나. 파퓰러 릴리전 요거는, 네, 진실의 믿음의 형대가 좋죠. 성직자령 올라가고 개종은 해줍시다. 돈이 좀 없는데 빚 갚을 수 있나요? 얼마지? 300원? 어, 많이 빌렸네. 대출이 좀 크게 빌렸는데, 세게 빌렸는데. 명나라가 이렇게 절반씩 먹혔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희한한 상황.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땅을 왜 막으러 안 올까? 88K 여기 있습니다. 34점. 협상 되죠? 어, 아직 안 돼. 야, 씨. 18.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테고 위쪽으로 좀 먹어볼까? 위쪽 성으로. 36점. 골드러시 좋아. 오, 300원 빚 갚자. 로또 맞았다. 로또, 로또. 이 금광이 있던 거에서 갑자기 금맥이 터졌어. 로또 터졌다. 역시 인생 한방. 로또 왔어요, 로또. 49. 인력 1400. 41%. 아, 조금만 더. 한 턴만 더, 한 턴만 더. 18K 여기 있고요. 11,000. 이게 우리가 아직 한계가 좀 많아서. 도자기 갈 때면 영웅 전투성 0.25. 부패도는 많이 깎였나봐요. 됐고. 35%, 43%. 아, 17. 이건 드랍을 못하고 있네. 왜 그러지? 봉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드랍을 안 하네요. 왕은 아직 살아계신가? 안녕하신가? 어, 후계자 나왔네. 아, 자꾸 평범은 나오는데 왜 천명을 안 잃어버리지? 얘도 평범이었는데. 23살. 위신도 없고. 안정도가 1인 게 좀 걸린다. 안정도를 깎아야 돼. 마이너스로. 어? 아, 이거 발란도가 떴길래 처음에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근데 발란도가 있어요. 생겼어. 발란도가 생겼네. 민족주의자, 몽골 민족주의자. 어, 이제 좀 나오려고 그런다. 그거 없어졌다. 관용이었나? 아, 있네. 있는 데는 있네. 근데 공성당한 쪽은 그거 없어졌다. 관용은 이거 내가 찍은 건데, 참. 반란이 나올 것 같다. 이거 계속 공성하고 있어가지고 반란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좀 기다려보자. 이게 저번 판이랑 바뀐 게 반란이 공성하고 있으면 반란도가 올라가서 점피 줄이고요. 점피가 또 의외로 많이 안 쌓였네. 2.65.
46. 우리 땅에만 발란 안 나오면 이득인데. 우리 땅에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인력 쟤들도 없어. 쟤들도 거지야. 4천 있어. 35,000 있고. 근데 대신에 쟤들은 왕이 죽었다는 거지. 우리는 병, 인력만 좀 잃고 빚만 좀 졌는데, 빚도 갚았지만, 로또 맞아가지고 빚도 갚았지만, 인력이란 게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티벳 관계개선, 일본 네트워크 구축, 닝 관계개선. 닝이랑 월이랑 사이가 좋지. 콜트함도 안 되네 아직. 티벳 불러올게. 외교는 쓰지 맙시다. 아, 승점 비용까지 따자. 그렇지. 190판. 외교가 안 될 텐데, 점수가. 아, 어차피 외교 마이너스로 치자, 쳐주지. 이번 버전은. 저번부터. 그럼 되겠다, 협상. 오케이. 이야, 20점 더 먹을 수 있어. 잠깐만.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같은 실을 반복한다. 티벳을 좀 먹을까? 티벳까지? 아, 좀 모자르는데? 프로미스가 두 개로 딱 붙일 수 있는 게 없나요? 26점인데 하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요거 공성 요렇게만 딱 붙이자. 요렇게만 두 개로 쪼개고 티벳 붙이... 야, 이거 안 붙은 건가? 아, 붙였죠? 예, 요것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51점이 되겠다. 어, 아, 좀 모자라. 1점 모자라. 괜찮아. 여기, 요것만 먹으면 돼. 과연 확장 보자. 104야? 아, 과연 확장 되면 안 되겠나? 아, 과연 확장.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안 돼. 이거 안 될 걸? 여기 황무지잖아. 차가타이잖아. 안 되고. 아, 4점이 왜? 아니면 여긴 또 요새라 더 비쌀 텐데. 115. 요새 없는 지역이 좀 싸거든요. 아, 여기에 좀 티벳은 그럼 무시. 티벳은 무시하고. 99% 이렇게 먹으면 99%. 나머진 돈 배상금이라든가. 배상금은 안 되네. 돈 128원. 외교 70 들어가고요. 99 이렇게 합시다. 예, 안 돼. 오버되면 안 될 것 같아. 안정적으로 최대한 합시다. 어차피 끝났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만 만족을 하자. 티벳 바로 칠 거 아니야. 티벳 한 번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명나라 칠 때 티벳 월나라 닝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타야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읍시다. 욕심을 버려야 될 때야. 갑자기 이거 용병은 좀 이따가 없앨게. 왜냐면 병력이 너무 확 줄면은 반란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저기 다른 나라가 칠 수도 있어가지고 티벳은 좀 저기 병력 용병을 좀 이따가 없애겠습니다. 좋네요. 아, 잠 전피만 줄이고 전피 좀 줄이고 박을까요? 줄이고. 행정 비용은 코어 비용은 되거든요. 요새도 없애버리고. 명나라 보자. 천명 아직도가 있어. 아직도 있어. 후계자 0살 1살. 국경 분쟁 클레임 좋아요. 하... 왕실 결혼. 리콜 차거래 도자기 거래
오케이. 그리고 명나라에다가 스파이 네트워크 구축이 지금 못 보내네요. 1538년. 좀 이따가, 1년 이따 보내면 되고. 자꾸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싫어. 세금이 더 좋지 않아? 0.28? 합병도 안 되니까. 맞아. 물속이 언제 합병할 수 있죠? 696 들어가네요. 근데 지금 할건 아니고, 영양까지 찍고 합병할 거라. 잠깐만, 배는 제주도에 갖다 놓자. 전라도에 갖다 놓는 게 좋은데, 전라도. 전라도 공성을 잘안 당해서. 1번 유정 끝. 1번 얼마지? 아, 왕국에 쓰기 발리는 거. 왕의 유정 괜찮아요. 일본이 22,000. 아이씨, 일본 가야 되는데. 저 용병 없앱시다. 대왕함 하나가 아까 그 뭐지? 겔리가 여기 다섯 뽑힌 게 여기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겔리 하나만 없애야겠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겔리가 왜 따로 놀았지? 아까 그냥 아까 그냥 그 유병력 다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겔리. 천도하자고. 잠깐만. 경기도를 버리고 베이징으로. 개발도 100, 개발도 33. 지금 무역이 얼마 들어가죠? 8두칸? 코어 박히고 있으니까 박은 다음에만 가볼까? 경제 수입을 잘 봐야 돼. 22투캅 들어오는데, 좋지. 주랑 준주 좀 볼까요? 허베이 코어 바뀌면 주로 승격시켜야 되고. 이쪽도 오르더스도 주로 승격? 주가 지금 몇개 남았죠? 20개. 왜 늘어났지? 주가 18개 아니었어? 전제군 주정, 기술 기본값 전부 등록. 전제군 주정? 자, 이거 잠깐만 이쪽을 빼놓을게요. 병력 한계가 있어서. 베이징으로 갑시다. 천도하면, 네, 상인 배치 다시 해야 되는데, 수입 늘어날 거는 같아요. 22투가 벌리는데. 어차피 이쪽 줄을 다 먹었으니까. 요거 화북 줄을 다 먹었으니까. 이 경기 주보다는, 센트럴 아코디아 주보다는 이게 좀더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천도합시다. 베이징으로 코 박힌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우리 육군기술 연구 쓸모 없다. 그냥 군사력 명예 깝시다. 행정은 조금 따라 붙고요. 이게 주를 승격시키면 또 코를 또 박아야 되니까 코 값이 또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도 1,000원 있으니까 올려도 되긴 할것 같은데. 자, 인력 차고 돈 5투 칸. 뭐 좋은 거는 딱히 할거 없네. 외교에서 좋은 거 하나? 역시 베이징 먹었더니 수입이 좋네. 일본 클레임 날죠. 일본적 클레임 다 만들었고. 명나라 스파이 네트워크 구축. 위신이 42고 얀전도 1인데, 이벤트만 조금만 더 떠주면 되거든요. 얀전도 깎이는 거. 1000명 바로 잃어버릴 텐데. 닝이랑 관계 개선.
했고 월나라랑 관계 개선하고 외교가 우리가 5분의 4고 월나라가 됐고 아유타야랑 동맹? 아유타랑 동맹 빼봐 좀 쌓읍시다. 결혼까지도 괜찮아요. 결혼까지도 머니까 아유타야 바르칠 거 아니거든요. 대령 한번 더 해주고요. 중매통일성 109 불안정성이 오랜만에 불안정성 떴다. 오랜만에 어디야 불안정성 오랜만에 떴네. 지금 몇 년 만에 뜬 거지 불안정성이? 히란부? 하일린부? 왜 뜬 거지? 어르네스트? 성교활사. 아 성교에서? 성교에서 떴구나. 네 개종했네요. 개종해서 떴네요. 오키나와가 나라냐고요? 류큐죠 류큐. 나라죠 나라. 삼산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 엄청 강력한 나라라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잠깐 볼까? 얼마큼 또 뽕을 받아야 돼서 확장 뽕을 받아야 돼서 돌려 돌려 시간판. 1458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느린데 좀 빨리 돌릴까? 아 이걸로 보자. 갑자기 폭풍 확장. 오 좋다. 누가 했는지 잘 키우고 있어 조선을. 내가 당선돼야 되는데 말이야. 정복 군주로 북한의 북진 통일할 텐데 대수정 되면. 자 그리고 명나라 어택. 아 좋아요. 이만큼 먹었습니다. 아 좋다 좋죠? 이거 좋 이거는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저 이 버전이 되게 좋아요. 네. 네 오그린이 안녕하세요. 딴 기능은 다 별론데 새 신 버전에 요거 돌려 돌려 시간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발랑군 떠 있네. 이게 우리 맨날 요 상태로 보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는데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딱 보면 많이 커졌죠. 1539년 자 육군 개혁가 다이 유지비용 정치 살짝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좀 더 돈이 더 벌릴 테니까. 자 왕이 68살 후계자가 36살 왕이 왜 안 죽나? 장군으로도 쓰는데. 자 명나라 쪽에 클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차가타이가 팀으로의 전전 선포. 차가타이가 자 진난 지역 클레임 차가타이 한번 눌러볼까? 명은 못 들어오고요. 다운돼. 아, 야 이거 고민되는데 건널 수가 있나? 다? 자원풀을 북하라. 에 솔직히 업적하는 데는 필요 없는 땅인데 순이라 좀 더 빼버를 모아서 그냥 명을 때릴 때 같이 부르자. 그게 낫겠지? 아니면 일본 때릴 때 불러서? 일본 때릴 때는 또 안 오네요 치사하게. 자 인력 3500 어차피 지금은 여기 반란도도 없고 병역도 좀 찾고요. 일본이나 때리러 갑시다. 일본으로 드랍한 다음에 일본이나 때립시다. 여기 반란도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아 오이스기. 아니면 여기 놔두면 오이스기 병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놔둬도 되고. 합병은 이따 해줄게요. 후계자가 311인데 글쎄 바뀌는 게 나을까? 지금 테크 때문에 조금 있어서